지금 밤 2시 가까이 됐는데 슬러그 잡으러 밭에 왔습니다. 아직 밭에 올라가진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보이네. 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무서워요. 저 위에 곰들이 와 있으면 어떡하죠? 일단 제 전략은 가면서 음악이나 어떤 소리를 일으켜서 곰들이 가주기를 바라는 거. 그 다음 전략은 도망갈 수도 없고요. 곰이 빠르거든요. 덤비면 싸우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농기구도 갖고 가요. 여차하면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죠? 좀 긴장되네요. 처음입니다. 이 곰이 출몰하는 농장에, 밤에 출몰하는 농장에 밤에 온다는 게 슬러그 잡으러. 하지만 슬러그가 호박잎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지금 손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출동. 여기서부터 소리를 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카메라 끄겠습니다. 곰! 곰아! 저리 가라! 곰! 곰! 가라! 고마워! 내가 간다, 곰! 아이씨. 곰! 아직은 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소리를 지르면서 왔더니
곰이 도망갔는지 원래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소리를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곰아, 없지? 있으면 가라해. 만나지 말자 우리. 만나지 말자 우리. 자, 그러면 슬러그 사냥을 해볼까? 이게 슬러그의 천적입니다. 밤에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벌써 몇 마리째 봤는데. 이 녀석들도 활발해서 일 수도 있고, 슬러그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비 오는 날 밤이라서 슬러그가 안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슬러그가. 아니면 이쪽이 슬러그 먹을 풀이 별로 없어서 이쪽에 별로 안온걸 수도 있고, 어쨌든 쭉쭉 움직이겠습니다. 슬러그가 이쪽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죠. 아직까지 곰의 흔적은 없어요. 네.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서 조금 거시기하죠. 자, 이쪽을 보면 풀들이 슬러그 숨을 데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나를 잘못 골랐는지. 별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야밤에. 곰을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철수야, 철수하자.